자, 오늘 리뷰할 거는 메이튼사의 고충 맥세이프 거치대요. 맥세이프는 뭐 애플에 쓰이는 이런 거, 하얀 거. 거치대를 한번 가져와봤어요. 한번 오픈해 볼게요. 구성품은 마운트, 케이블, 설명서, 맥세이프 자석, 저 바로 장착이 가능하게 해서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한번 차량에 장착을 해볼게요. 자, 여기 충전기와 에어컨, 또 여기 송풍 구조에 거는 고리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레버가 있는데, 레버로 이렇게 시계방향 돌리면 조여져요. 반시계방향 돌리면 풀리고. 그래서 걸고, 걸기 전에 여기 충전기, 이거 USB 충전은 충전기는 별도예요. 포함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끼고 조여줄게요. 냄새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됐죠? 상태에서 이제 아이폰을 해서 간편히 이제 맥세이프 거치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쓰실 때 여기 비닐 있거든요. 비닐 꼭 벗겨서 쓰시고. 이렇게 편하게. 그리고 각도 조절도 돼요. 이렇게 여러 각도로 조절이 됩니다. 그래서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. 충전과 동시에. 그래서 이상으로 맥세이프, 고충 맥세이프 거치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 뒤에 여기 LED 버튼 색깔도 바뀌어요. 지금 여기 뒤에 버튼이 있어서 노란색, 이게 노란색이구나. 초록색, 파랑색, 보라색,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. 네, 일단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